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첸이 형님 리정광에 대해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스의 편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1990년 8월 10일 저스는 공안에 잡힙니다. 그는 마지막 타임을 이용하여 리정광한테 전화 걸어 도망치라고 일러줬죠.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리정광은 저스한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잡혀가는 순간까지도 최후의 전화 한 통을 리정광한테 했다는 건 단순히 조폭 관계보다도 그만큼 더 큰 의리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을까요? 리정광은 바로 이런 의리의 흑사회였습니다. 리정광이 나중에 잡히고 경찰 측은 그를 알고 있는 그 공산당 고층 간부들을 심문했습니다. 리정광에 대해 알고 있는 걸 모두 불라고요. 하지만 다들 모두 입을 굳게 닫았다고 합니다. 저희 흑사회에 대한 내용은요, 대부분 북경중앙도서관에 저장되어 있는 범죄조사 기록에 의해 제작됩니다. 그런데 그때 잡힌 범죄자들과 공산당 위쪽 고관들은 하나같이 내 입에서 리정광이 범죄 사실을 알아내려 하지 마라.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겨질 의리의 큰형입니다. 그 형님에 대해서 난 무덤까지 갖고 갈 테다 라고 했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의 북경에서의 활약에 대한 범죄 사실이 알려진 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북경에서 10년 동안 밑바닥부터 그 시대의 큰형님으로까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을까요? 우리 먼저 그의 출생부터 알아보죠. 리정광은 1961년 5월 1일에 태어났습니다. 살아있다면 지금쯤 59살 됐을 테죠. 그는 려녕성 시펑시안에서 태어났고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려녕성에는 시펑이란 곳이 있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조선족입니다. 리정광은 어린 시절 나쁜 애는 아니었답니다. 그렇다고 뭐 착한 애는 아니었지만 큰 사고를 치고 다니는 문제아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는 대학교에까지 진학한 그 시대의 엘리트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대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그 공산당에 들어가서 철밥통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는데 그만큼 대학교 진학도 어려웠을 시기였죠. 하지만 대학생이 된 후부터는 싸움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시기에 리정광이 자기 숨은 끼를 찾지 않았나 싶네요. 그는 키도 170 안 되고 몸집도 마른 체형인데 엄청 날렵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조선족은 소수민족이다 보니 많은 방면에서 소외됩니다. 연예인도 될 수 없고 뭐 국가 중요 영도자리는 꿈도 못 꾸고요.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국가팀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하니 뭐 중국 축구 골이 어떤지는 다들 잘 아시죠. 물론 56개 소수민족은 다 똑같습니다. 대학교 안에서도 소수민족인 리정광을 깔보고 뭐 괴롭히려고 뭐 그랬겠죠. 그 전에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등은 모두 조선족 학생으로만 되어 있는 학교라 보니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왔었는데 대학교에 와서 조선족이란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니 이 리정광이 불같은 성격으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학교에서 많은 한족 애들을 골로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족이란 중국에서 91%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민족을 말합니다. 리정광한테는 이런 칭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리정광 추소 비스는 뜻은 리정광이 손을 쓰면 반드시 사람이 죽는다. 조금 과장된 편이지만 그만큼 그가 매우 독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대학교 시절에 괴롭힘을 받고 있던 같은 조선족들을 구해주기 위해 한족과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학교에선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의 주위에는 뜻을 함께하는 같은 조선족들이 모이기 시작했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리정광은 곁에 한족 두 명이 얘기 나누는 걸 듣게 됩니다. 야, 그 2학년에 조선족 애 알아? 챈펑허라든가? 걔 지금 학교 뒷담장에서 3학년 애들한테 쳐맞고 있어. 궁금해 죽겠는데 구경꾼들 접근 못하게 해서 아쉽네. 그 얘기를 들은 리정광은 자기 패거리들한테 알릴 겨를도 없이 무조건 뛰어갑니다. 복도를 막 뛰어내리고 교문을 막 나서자 땅바닥에 있는 큰 돌멩이를 보고 손에 들고 또 뛰어갑니다. 뒷담장에 도착하자 그의 앞에는 두 명이 3학년 한족들이 지키고 있답니다. 리정광이 들어가려하자 그 두 명은 막았다고 합니다. 이어 리정광은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로 그중 한 명을 내리깠습니다. 그 한 방에 맞은 한족은 뒤로 물러났고 리정광은 이어 발길질로 그를 차 엎어버리고 돌멩이로 얼굴만 내리깠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그 한족은 처음에 리정광한테 주먹을 날렸지만
그가 그냥 한 놈만 무섭게 패기 시작하니 멍해서 보고 있다가 드디어 말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소란 피우는 소리에 뒷담장에서 3명이 3학년 한족이 나옵니다. 이미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자기들의 친구가 아직도 돌멩이로 계속 얼굴만 막고 있는 그 장면을 본 3명은 그 잔인함에 순간 얼어붙게 됩니다. 야 이 액액액들아 내가 리정광이다. 빨리 조선족 애들을 풀어줘라. 아니면 니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죽여버릴 테니. 이어 그 3명은 정신을 차리고 주먹을 쥐고 달리려 합니다. 이어 리정광은 호주머니에서 칼을 빼듭니다. 리정광이 또라이란 소문은 많이 잘 들어 알고 있던 그들은 칼을 들게 되자 머뭇거립니다. 이어 리정광은 누워서 그 피범벅이 된 한족이 발꿈치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립니다. 전에도 몇 차례 폭력 사건이 있었지만 그건 그냥 무리싸움이었고 그 시대에는 몸싸움은 불법이 아니라고 했었죠. 근데 이번 건은 사람을 아예 불구로 만들어버렸으니 학교 측은 더 이상 봐주지 않았죠. 하여 리정광은 대학교에서 퇴학당하게 됩니다. 그때 리정광이 혼자 싸운 거였기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학교에 남게 됩니다. 리정광은 학교를 나가면서 자기 부하들한테 만약 나중에 또 한족들이 조선족을 괴롭히면 나 리정광을 부른다고 해라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리정광은 대학교에서 퇴학당한 후 집으로는 차마 못 들어갔죠. 나와서 백수 생활을 하던 그는 흑사회 조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리정광은 킬러 조직에 몸담게 됩니다. 이때 리정광은 훗날 한국으로 도망쳐서 왕건이 팔을 세운 윤왕건이라는 사람과 또 다른 한 명인 전홍광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윤왕건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범죄의 도시 장첸이 실제 인물입니다. 저희 댓글에는 왕건이가 연변 사람이다, 할빈 사람이다에 또 논쟁이 많으시던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어차피 다 한민족이죠. 이 셋은 조직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에이스로 활약하며 나중에 셋 다 행동대장까지 합니다. 조직에서 한창 활약하고 있던 그들 앞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때 조직 두목은 잡혀들어가게 되고 잘 나가던 조직은 갑자기 공중분해됩니다. 전에도 친하게 지냈던 이 세 명은 아예 이참에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게 되죠. 리정광의 의리와 싸움 실력 그리고 결단력을 높게 봤던 왕건이와 전홍광은 리정광을 큰형님으로 모시고 자신들은 행동대장으로 하고 전에 있던 조직원들을 흡수하여 재빨리 큰 조직으로 발전시킵니다. 여기서 왕건이는 진짜 독하디 독한 싸움에선 제일 처음 나서는 행동대장이었고 전홍광은 싸움자라는 행동대장보다는 군사의 역할이었답니다. 여기서 군사란 제갈량처럼 유비한테 뭐 조언을 해주고 계략을 짜주고 뭐 그런 겁니다. 웃기죠? 흑사회 패거리에 뭔 군사가 다 필요해? 아시겠지만 할빈 제일 폭군이란 리정광이란 호칭이 과연 힘만 갖고 됐을까요? 뒤에 이런 머리 좋은 애가 있으니 된 거 아닐까요? 하지만 실제 사진을 보게 되면 뭔가 뒤바뀐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군사 전홍광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어때요? 사실 전홍광이 덕지도 좋고 뭐 형님처럼 생겼고 리정광은 여느 군사들처럼 약하고 키 작고 그렇잖아요. 얘네는 거꾸로 됐네요. 이 전홍광은 리정광보다 5살이나 더 많았고 체격도 이리 우람지고 한데 리정광을 형님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이들은 킬러 조직으로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해줬대요. 다리 하나 못쓰게 하면 얼마이고 두 개 못쓰게 하면 얼마이고 뭐 이런 가격표를 갖고 해결해 주죠. 이들의 악명은 점점 높아져 할빈에서 리정광이라면 다들 그냥 알아봐 주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어 한 사람은 그를 찾아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조스였죠. 그때 철거업으로 한참 커가고 있던 그한테는 든든한 주먹이 필요했죠. 조스는 리정광 보고 자기 일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리정광은 한창 잘나가던 시기였고 그닥 땡기지는 않더라는 모습이었대요. 얘기 나누던 도중 조스는 내가 한족같이 생겼지? 나 사실 조선족이야. 어릴 때 한족학교를 다녀서 한글을 모를 뿐이지. 그제야 리정광이 얼굴이 밝아지더랍니다. 서로 기분 좋게 얘기 오갔고 리정광은 조스의 일을 도와주는데 흔쾌히 오케이 합니다. 조스의 천하는 리정광이 만들어주었다. 리정광이 조스의 천하를 만들 때 활약은 그 조스 편에 있으니 못 보신 분들은 보시고요. 다음 회에 우리 리정광이 북경에서의 활약에 대해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번 회에 얘기 드렸다시피 초스 밑에 25개 조직은 와해되고 리정광 조직도 공중분해 되어버립니다. 다들 죽어라 도망쳤는데 왕건이는 미수배를 타고 한국으로 도주하였고 리정광과 정후광은 북경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기서 장첸이 실제 인물 왕건이는 또 까메오로 나왔다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많은 구독자님들 장첸에 대해 더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흑사회 내용은 북경도서관에 있는 범죄조사 기록에 의해 제작되는데 장첸이 할빈에서의 활약은 리정광 곁에 있었으니 묻히고 이 시기에는 또 밀수배를 타고 한국으로 도주합니다. 그럼 제가 한국 경찰서에 가서 저기 저 그 장첸 범죄사실 기록부를 찾으러 왔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제가 그 왕건이 팔을 잡은 형사님을 찾아가서 그 장첸이 범죄 사실을 알 수 있을까?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재미있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제가 좀 유명한 유튜버가 되면 그분 인터뷰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장첸이 한국에서의 범죄 사실에 대한 영상 나중에 꼭 제대로 찾아서 재밌게 제작하겠습니다. 그럼 중공중앙에서 수배 중인 리정광이 왜 해서 하필 중공중앙의 심장인 북경에 가서 세력을 펼쳤을까요? 지금까지 리정광이 스타일대로라면 뭐 어디서 시비를 걸면 어디로 쳐들어가는 건 그런 성격이니 조금 이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앙에서 내린 체포령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공산당 고층 간부나 흑사회에서나 친구가 특별히 많았답니다. 그의 의리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은 다들 그를 도와서 몸을 숨겨주었고 비밀을 지켜주었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체포가 좀 느슨해지게 됩니다. 이어 리정광은 또 활동하기 시작하고 정홍광을 시켜 다시 조직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전에 경찰 소탕에서 잡히지 않은 건달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오갈 데 없는 망명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북경 유흥업소에서 보호비를 받아내고 못 받은 돈을 받아주고 뭐 그런 간단한 해결사를 하게 됩니다. 전에처럼 다리 하나에 얼마, 뭐 팔 하나에 얼마 이런 거는 경찰들 귀에 금방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때 전국에는 초스라는 이름이 들끓고 있던 시기라 리정광이란 이름 세자만 돼도 어디서든 먹혔죠. 이때의 리정광은 20대 후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앞장서 칼을 들고 싸울 수 있을까? 이제 초스의 방식대로 내 밑에 조직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마땅한 인물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 사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나 주칭화라고 부르는데 이미 사람을 5명 죽였어. 사형 선고도 이미 받았고 이 판사판이요. 형님 소문을 많이 들었고 예전에부터 형님 밑에 들어가고 싶었어. 받아주오. 이 주칭화라는 사람은 전에 다른 살수 조직에 있었고 이미 여러 명을 살해한 총살받게 된 몸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하루를 살면 하루를 벌었다고 생각하는 그냥 막 나가는 인생입니다. 평소에 리정광 팬이었던 그는 생애 마지막으로 이름이라도 날리고 싶어서 리정광한테 달려간 거죠. 리정광은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제부터 내가 초스이고 네가 예전이 나 리정광이다 라고요. 조직에 입성하고 실력을 봐야겠죠. 사실 이때 리정광은 규모가 엄청 큰 나이트를 오픈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오랫동안 잘 운영해 가고 있는 나이트가 있었죠. 그 나이트의 주인인 순수린이란 사람이 눈에 든 가시였습니다. 자기 나이트가 자리를 잡자면 저 순수린 나이트를 없애야 하는데 때마침 주칭화의 신고식으로 안성맞춤이었죠. 리정광은 주칭화와 또 금방 조직에 들어온 찐화라는 사람한테 임무를 내립니다. 가서 순수린이란 사람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뭐 죽일 필요는 없고 다리 하나쯤 불구로 만들면 돼. 걔가 무서운 걸 알고 나이트만 접게 하면 됐으니까요. 주칭화와 찐화는 순수린이 운영하는 지린룽이란 나이트클럽 앞에서 잠복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몇 날 며칠 지나도 순수린은 도무지 나이트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기다리라 못해 성격이 급한 주칭화는 쳐들어가자고 합니다. 찐화는 너 돌았냐? 저 나이트 안에는 제 부하 수십 명이 지키고 있겠는데 쳐들어가자고? 주칭화는 너 안 가면 나 혼자 간다 라고 포를 품에다 숨기고 들어갑니다. 그러자 찐화는 할 수 없어 함께 들어갑니다. 드디어 그들은 나이트 안에서 순수린을 발견하고 그 부근의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습니다. 그들은 테이블에서 유심히 순수린 쪽을 주의 깊게 쏘아봅니다. 기회를 노리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순수린이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뚱기적뚱기적 하고 걸어가는 걸 목격합니다. 순수린은 몸집이 엄청 웅장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서히 그 화장실로 뒤따라 함께 들어갑니다. 화장실 안에서 쭈칭화는 품에서 포를 꺼내 들고 순수린을 향합니다. 어이 너, 오늘부터 이 나이트 접어야겠다. 오늘은 그냥 경고만 하고 가지. 다음에 우리 볼 땐 넌 죽는 거야. 하고 순수린 다리를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근데 철컹! 에? 총이 발사되지 않네요? 탄약이 불량이었던 겁니다. 순수린은 인마가 지금 나갖고 장난하나? 하고 쭈칭화의 배를 발로 걷어찹니다. 쭈칭화는 뒤로 튕겨 나갔답니다. 순수린이 워낙 덩치도 크고 그 지역이 유명한 주먹이었으니 말이죠. 이어 순수린은 쭈칭화한테 걸어가서 연속 발길질을 합니다. 네, 쭈칭화 X 된 거 맞습니다. 근데 그때 뒤에서 팡 하는 총소리가 울렸고 순수린의 다리는 박살납니다. 순수린은 자기 다리를 부여잡고 그냥 아파서 뱅글뱅글 돕니다. 네, 바로 함께 온 찐화가 도착하여 포를 쏜 거죠. 이어 쭈칭화는 일어나 이 XX가 나를 때려? 찐화한테 달려가서 포를 빼앗아 순수린이 머리통에 대고 팡팡팡 하고 세 발을 쏩니다. 포를 세 발 맞은 머리통은 그것이 머리통인지 아니면 깨진 수박인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총소리로 밖에 조직원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형님, 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형님, 문 열어보세요. 네, 이어 찐화는 쭈칭화가 버린 포를 다시 잡고 둘은 문을 엽니다. 밖에는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모여 있었지만 화장실 안의 광경을 보고 멍해 서 있습니다. 쭈칭화와 찐화는 서로 등을 대고 포를 겨누며 천천히 나갑니다. 사실 살아있을 때 보스지 깨져버린 수박통이 되어 있는 이상 누가 그를 위해 나서겠어요. 그들은 길을 내주게 되었고 쭈칭화와 찐화는 서로 등을 대고 포를 겨누며 엄호해주면서 나갑니다. 이미 그 소식을 들은 리정광은 오호라 얘네 봐라 임무를 초과완수한다? 그는 예전에 자신의 모습을 본 듯 흐뭇했답니다. 이어 쭈칭화와 찐화한테 5만 위엔씩 주면서 수고했다고 합니다. 한화로 한 1,000만 원 좌우인데 90년대의 액수인이 집을 한 채 구입할 수 있는 돈이었죠. 리정광은 이렇게 예전이 초스가 되게 되고 쭈칭화와 찐화는 행동대장 14명에 그리고 그 밑에는 조직원이 수백 명까지 발전하게 되죠. 그때 리정광이 나이트는 리화웬이라고 부르고 한글로 이화원이라고 부르는 나이트클럽이 있습니다. 물론 리정광이 공식적인 사장님은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청했죠. 눈에 가시인 순수린을 제거하고 그의 지린룩 나이트까지 헐값에 인수해버리죠. 그리고 또 마이당나라는 제일 큰 규모의 나이트를 인수하여 당시 북경 제일 유흥가였던 초양취를 주름잡게 됩니다. 이 시기에 리정광의 나이트에는 한 젊은 남자가 매일 와서 술을 마셨습니다. 리정광보다는 나이가 6살 어렸는데 몸은 말랐고 키는 컸답니다. 매일 와서 돈을 그냥 물쓰듯 하며 나이트 사람들과 친해지게 됩니다. 그는 웨이터들이랑 대화하던 중 이 나이트가 천하의 리정광이 것이라는 걸 듣게 되고 이 젊은 사내는 눈에서 빛이 번쩍이면서 너무도 좋아서 흥분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리정광 형님을 한 번만 만나뵐 수 없냐고 묻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이 회에서 한 젊은 청년이 맨날 리정광이 나이트에 와서 술을 마셨다 했죠. 네, 이 청년은 바로 정샹호였습니다. 이 정샹호도 조선족인데 북경 흑사회 바닥에서 놀고 싶어 그냥 안달이 난 사람이었죠. 하지만 조선족인 자기를 받아주는 데는 없었고 같은 조선족이 리정광 이름은 그냥 귀에 갈토록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흑사회가 많이 사라졌으니 이런 경우가 없는데 예전 사람들은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그냥 같이 술 마시면 흑사회 형님들 영웅에게는 좋은 술안주였었죠. 정샹호는 여기서 전설의 리정광 형님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은 더없이 부풀었었죠. 종업원들한테 겨우 부탁을 하여 리정광과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대요. 형님, 지는요 형님이 그 한족놈들 깨 부수고 흥룡강이란 그 큰 땅덩어리에서 제일 폭군이라는 명성을 그냥 지리게 들으며 커왔습니다.
저한테도 따르는 형제들이 15명 있습니다. 형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받아주세요. 같은 조선족이란 소리를 들은 리정광은 흔쾌히 정샹호 일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이땅나 나이트를 맡깁니다. 한번 제대로 운영해봐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오른팔인 군사 정홍광한테는 북경에서의 모든 비즈니스를 맡기고 자신은 흥룡강으로 갑니다. 흥룡강으로 돌아가서 그쪽에 몇 가지 일을 처리하러 가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96년이 됩니다. 갑자기 사건이 하나 터져버립니다. 리정광이 행동대장이었던 진화가 죽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그 주칭화와 함께 순수리 나이트를 쳐들어갔던 그 남자. 하지만 그 죽은 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답니다. 원래 흑사회의 내부 갈등 지역 싸움이었기에 경찰에서도 별로 크게 신경 안 쓰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죠. 하지만 리정광이 다른 한 게 행동대장이었던 최스더는 리정광한테 진화의 죽음은 전쇄소의 지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쇄소라는 자도 전에는 리정광이 부하였는데 조직을 배신하고 도망치며 진화까지 살인했다는 거죠. 이어 열받은 리정광은 주칭화한테 연락합니다. 전쇄소가 진화를 죽인 건데 네 생각은 어떠냐 하고요. 전에 순수리 나이트에 쳐들어갔을 때 진화한테 빚진 거 있었던 그는 흔쾌히 자기가 전쇄소를 보내겠다고 얘기합니다. 주칭화는 수소문 끝에 전쇄소가 할빈으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1997년 1월 7일 주칭화는 권총 한 자루를 얻고 또 아마 제대로 발포되는가 확인했겠죠. 순수린 때처럼 발포 안 되면 이번엔 진화도 없고 진짜 X 될 테니까요. 전쇄소의 집 부근에 숨어 있습니다. 때는 제일 추운 1월이잖아요. 아마 황해에 나오는 그 하정우처럼 겁나게 추워갖고 개고생했을 테죠. 그 추운 엄동설 안에서 두 날을 꼬박 기다린 그는 끝내 전쇄소를 보게 됩니다. 그는 전쇄소의 뒤를 조심조심 따라갑니다. 이어 바짝 따라잡고 어이 당당 두 다리에 총을 쏴서 도망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배신자야, 하필이면 진화를 죽이냐? 머리통에다 세 발을 쏴서 죽였답니다. 그때 자신을 구해준 진화를 떠올리며 그랬던 건 아닐까요? 주칭화의 보고를 들은 리정광은 그한테 10만 위엔이 상금을 내렸다네요. 한화로 약 2천만 좌우였는데 96년도에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죠. 흥룡강에서의 일을 마무리하고 리정광은 북경으로 돌아옵니다. 북경에 돌아와 자신이 그 비즈니스를 확인한 그는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면 군사인 그 정홍광이 그를 대신해 각약각색이 돈을 빨아내는 빨대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북경에서 술집이 제일 많은 곳에 술을 도매하는 회사를 차립니다. 그리고는 주위 모든 술집과 레스토랑 등등을 보고 우리 개업식을 하는데 와서 술 한잔 해. 만약 안 오면 우리 형님 체면을 안 봐주는 걸로 할 테니 다들 알아서 해. 그 뜻인즉 참석 안 하면 그쪽에서 장사 못 한다는 거죠. 다들 그럼 개업식에 참석하는데 술자리에서 정홍광은 이랬답니다. 어이, 우리 큰형님 이제 사업 가시니까 너희들한테 보비 같은 거 이제 안 받는다. 근데 그럼 우리 형님이 양주 회사를 차렸으면 너희 양주는 우린 데서 들어와야 하지 않겠니? 그럼 가격은 어떻게 할까? 걱정 말라. 너무 많이 안 받는다. 뜻인즉 다른 데보다 더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주 판매는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가짜를 진짜들 중에 넣어서 팔면 그만한 폭리가 또 없었죠. 그 뒤에 리정광은 북경이 그 초양취 양주 판매를 독점하여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물론 그 오픈식 축의금으로만 몇십만 원을 챙긴 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이 모든 게 정홍광이 머리에서 나온 거랍니다. 이렇게 한창 신나게 돈을 퍼담고 있는데 그들 앞에도 경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찐중더라는 사람인데 그는 원래 심양에서 목재 장사를 크게 했다네요. 하지만 사업은 실패하고 빈 털터리가 되었다네요. 후에 그냥 무작정 북경으로 오게 되었고 더 이상 잃을 게 없었던 그는 두 주먹으로 맨날 싸워 이겨서 주위에 따르는 사람들만한 큰 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한 개의 산에 두 호랑이가 공존 못하듯이 그들 사이에도 전쟁이 시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진중더는 목재장사로 빙털터리가 된 후 맨주먹으로 북경으로 갑니다. 그는 북경에 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냥 두 주먹으로 1대1 맞다이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는 맨주먹 싸움에서 그렇게 강했답니다. 진중더 이 사람도 조선족입니다. 우리 한민족 사람들 주먹은 진짜 강한 것 같네요. 중국에서 한때 시라를 휘어잡았던 사람들은 조선족이고 또 일본 야쿠자들 중에도 우리 한민족 사람들 그렇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야쿠자들 이야기를 다룰 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중더는 북경에 올라와 누가 주먹이 세면 찾아가서 우리 한번 남자답게 겨뤄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맨주먹으로 싸워 이기면 그 상대들은 보통 진중더를 따랐다고 합니다. 남자들한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 강자들이 매력 같은 게 있잖아요. 진중더는 이렇게 북경 흑사회 판을 휘짓고 다니며 한 주먹 한다는 사람들을 부하로 만듭니다. 근데 정샹호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리정광이 명성을 입어 뭐 가게를 지키는 정도? 실전에는 진중더와 비하면 많이 약했죠. 진중더는 자신이 식구가 점점 많아지니까 보호비만 갖고는 버티기 힘들다는 걸 느낍니다. 그도 리정광처럼 나이트클럽 하나 정도 있으면 그나마 동생들 편하게 먹여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 그는 행동대장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제 제대로 된 가게를 얻어서 사업을 할 때가 된 것 같다. 마이땅나를 먹자. 네? 형님 마이땅나라고 했나요? 마이땅나의 정샹호는 그렇다 치고 그 뒤에 리정광이 있는데요? 리정광이 뭐? 걔도 머리 하나에 주먹이 두 개다. 걔 뭐 괴물이라도 된 줄 알아? 1대1로 맞다이 하면 내가 무조건 이겨. 흑사회에서는요 평민들을 혼낼 때는 크게 안 다치게 합니다. 경찰국에 들어가면 자기한테도 안 좋으니 말이죠. 하지만 같은 흑사회끼리 싸우면선 그냥 진짜 죽일래게 합니다. 그들 사이에는 많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정샹호는 진중더와의 주먹 싸움에서 얘 나랑 레벨이 틀리네 라는 걸 느낍니다. 몇 차례 싸움에서 밀린 그는 드디어 리정광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형님, 진중더 그님아 너무 강해요. 도와주세요. 이어 귀싸대기 몇 개 날아옵니다. 뭐? 강하다고? 조용히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해결 못해? 사실 형님, 제 밑에 동생들은 보통 백성들 겁주는 건 잘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건 좀... 이어서 담배 꽁쳐버리는 유리로 만든 재터리가 날아옵니다. 꺼져! 리정광은 생각합니다. 이때 한국으로 도주한 그 장채닝 왕건이만 있으면 힘에서 밀리지도 않겠는데 이게 뭔 개망신이지? 쭈칭화는 전세소를 금방 죽이고 대피 중인데 그래도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자 또 쭈칭화한테 전화합니다. 야 칭화야 이러이러한 일인데 너의 생각은 어떠냐? 형님 문제 없습니다. 진중더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만 한 명만 붙여주세요. 이어 1999년 12월 16일 오후 6시쯤이었어요. 진중더는 한 호텔에서 손님이랑 술 마시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술 마셨던 진중더의 그 부하 말로는 진중더가 매우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심양에서 장사 말아먹고 북경에 와서 뭐 어떻게든 흑사회 바닥에서 지금껏 치고 올라왔는데 이건 뭐 장사 말아먹었을 때보다 더 힘들다고요. 조직 내부에서는 밑에서 자꾸 치고 올라오지 위에선 경찰들을 항상 조심해야 하지 뒤에선 또 같은 경쟁자 흑사회들을 조심해야지 어느 하나라도 터지는 날엔 그냥 X되는 거니까 흑사회에 들어온 걸 후회한다고 말이죠. 이어 술에 떡이 되어 나오는 글을 호텔 매니저는 진예저하오 즉 진할아버지 살펴가세요 뭐 이런 뜻입니다. 어허 이 녀석 또 할아버지라고 축혀 세우니 이 손자 녀석 용돈을 줘야겠네. 지갑에서 100위엔짜리를 빼서 줬답니다. 호텔 밖은 눈이 펑펑 쏟아졌다고 합니다. 진중더는 아직 리정광 정도의 보스가 아니니 맨날 그 보디가드가 옆에 있는 정도가 못됐죠. 혼자서 휘청휘청 거리면서 주차장으로 갑니다. 자신이 차에 도착하고 문을 열자 어두컴컴한 뒤에 사람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돌아보니 두 명이 포를 겨누고 있었죠. 그는 마지막으로 너희 형님은 누구야? 라고 물었고 우리 형님은 리정광이다! 말 끝나기 바쁘게 빵! 빵! 하고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샹허도 기분은 썩 안 좋습니다. 동생들 모아놓고 야 니네 맨날 뭐 의리고 나발이고 외치며 뭐 맨날 죽여버린다고 깝치더니 정작 일이 터지니 누구 하나 칼 잡는 사람 없네? 니네 수십 명을 먹여 살려봤자 쭈칭화 한 명보다도 못해. 이제 큰형님한테 낙인 찍혔으니 어쩔래? 하고 동생들을 뭐라고 합니다. 동생들은 형님 저희 사람을 죽여 못 봐서 그렇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깔끔하게 해결할게요. 그래? 좋아. 걱정 마. 앞으로 이런 일 점점 더 많아질 테니까.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짱중원이라는 건달이 정샹허한테 시비를 걸어옵니다. 흑사회는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서로 나와바리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그 시대에는 맨날 일어났었죠. 어 이번엔 이들이 어떻게 좀 한번 해봐. 봄마다 큰 형님을 찾을 순 없잖아. 죽이지 말고 어디 하나 부러뜨리면 돼. 이어 정샹허의 행동대장이었던 켄동슈와 린준저라는 두 사람이 나서게 됩니다. 때는 2000년 3월 7일 켄동슈와 린준저는 짱중원이 집 부근에서 매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거죠. 새벽 2시까지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이어서 3월 8일이 되었죠. 새벽 2시가 되자 그들은 안달나고 또 짜증도 났죠. 전업 킬러는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여기서 또 쭈칭화랑 비교가 되네요. 쭈칭화는 2박을 꼬박 기다렸는데도 말이죠. 이어 그 둘은 어두컴컴한 곳에서 두 명의 남자가 걸어오는 걸 봅니다. 날이 너무 어두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들은 짱중원 얼굴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갔는지 무작정 칼을 들이밉니다. 그 행인 두 명은요 한 명은 30세 린모이고 또 다른 한 명은 28세의 순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칼로 위협하며 린모와 순모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너희 누가 짱중원이야? 어? 짱중원 누구야? 우린 모르는데. 거짓말하게 하고 또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린모는 욱합니다. 나는 니네 얼굴도 모르고 짱중원인지 뭔지도 아닌데 왜 날 때려? 하고 열받아 맞받아치기 합니다. 만약 그때 잡힌 사람이 짱중원이었다면 그냥 좀 쳐맞고 아 다시 안 나댈게요 하면 끝이었습니다. 이건 뭐 쌈판대기도 모르는 사람이 보자마자 주먹질 하는 거였으니까 참지 못한 거죠. 그렇게 뒤엉켜 또 싸우다가 또 거기서 정샹호 동생들은 밀리기 시작했대요. 진짜 재밌는 형님들 같아요. 이어 급한 나머지 그 둘은 칼로 림모를 찍여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던 순모도 칼에 맞아 큰 부상을 당했는데 목숨은 유지할 수 있었대요. 또 이렇게 사람을 한 명 잘못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너희 흑사회끼리 전쟁은 뭐 시끄러우니 대충 넘어가는데 이놈들이 평민 백성까지 이제 죽이네? 이건 다른 성격이 안건입니다. 공안에서는 즉시 수사에 들어갔고 수사하던 끝에 어? 제일 위 대가리가 리정광이네? 그때 리정광 뒤를 봐주던 공안 쪽 사람들은 리정광을 보고 도망치라고 알려줍니다. 그리하여 그는 왜서 장춘으로 도망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동북에 있는 장춘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걸 또 어떻게 알아낸 경찰들은 리정광이 있는 호텔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북경에는 그의 여러 아지트를 모두 포위하고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죠. 드디어 액션! 한 북경 쪽의 경찰들과 장춘 쪽의 경찰들은 동시에 쳐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웃기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 그리 무서웠다던 그 정샹호 형님은 침대 밑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멱살을 잡혔다고 하네요. 그런데 장춘 쪽의 호텔에는 리정광이 없다. 이게 뭐지? 경찰들은 등골이 오싹해 납니다. 또 리정광을 놓치게 되면 공안이 체면이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 저희 구독자 형님들은 어? 반전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쉽지만 반전은 없습니다. 네 공안은 모든 경찰을 풀어서 그때 그 흥룡강에서도 많은 경찰들이 지원나와 장춘 씨를 그냥 물 셀 틈 없이 포위했죠. 이튿날에 리정광은 잡힙니다. 근데 또 한 인물이 있죠. 바로 쭈칭화입니다. 쭈칭화는 사라집니다. 수증기가 증발하듯이 그냥 사라져 없어졌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공안은 북경 흑사회 제일 큰 형님
리정광을 잡은 것만으로도 또 기사의 칭찬을 듬뿍 받을 테니 사건을 접게 되죠. 이 리정광 사진은 당시 공안에 잡혔을 때 모습입니다. 웃고 있죠. 이미 생사를 뚫어본 뭐 웃음 같죠. 그리고 유일하게 남겨져 있는 사진입니다. 이로써 한때 중국이 흑사회 대부 저스를 도와서 강산을 다 빼앗아 주었고 또 나중에 북경 흑사회를 주름잡았던 리정광 형님의 이야기는 끝입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